권사님 은퇴식을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한번 살피고, 또 은퇴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의미를 잘 몰라서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흐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마태복음 열처녀 비유 나오는데 그 본문을 읽으니까 내일 모레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싶어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공부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오면 뭐 그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때 들어가서 전도서를 보다가 또 막 실망을 내려가 공부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시작부터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뒤에 가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본문을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36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보다가 모세가 한 시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허무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관적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중에는 열심히 수고해도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솔로몬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다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되더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것도 이 시편은 80세 이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 나름대로는 40될 때까지 뭘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 배우고 체력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40이 실패하고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낼 때 그가 깨달은 것,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완전히 헛수고구나. 헛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80 이후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그래 끝나는 것이 있고 어떤 일은 참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끔 쌓다가 실패한 그런 이야기, 하나는 하늘에 닿을 만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두고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두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건물을 짓는 그런 비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왜냐하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한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삶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부를 때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수고가 있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을 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헛수고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성전보다 몇 배, 몇 수십 배 더 높이 쌓았을 텐데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쌓은 솔로몬은 헛수고가 아니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것은 왜 헛수고인가 보니까 오늘 11장 4절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결국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게 몇 층을 쌓았든지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부러버리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직분은 교회 일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일인지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바벨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망한 일이 되지 않고 헛된 일이 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내 개인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록 내 생계를 위한 일이라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동기 자체가 자기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전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더라도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방식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방식, 인위적인 방식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자꾸 높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은 자기들의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 세상 방식 말씀대로 하다 안 되니까 야 이거 언제 이래서 다 짓겠나 이렇게 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언제 이 건물을 올리겠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세상 사람도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자랐을 때 내 쫓아라 내 쫓아라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실컷 길러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쫓아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삭만이 그에게 가치 있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축복은 받아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벨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해요. 동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두 번째는 동기가 바르면 방법, 과정이 정당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보거든요. 결과.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다 그냥 묻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순의 결론이 그거든요.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짓느냐, 어떤 기초 위에 짓느냐,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짓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위기가 닥치면 다 무너져버리고 헛수고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은 쉬운 일이거든요. 편한 일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어떤 힘으로 하느냐, 그런 것이죠. 바벨탑은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벽돌도 만들고 역청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어갑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될 때까지 야, 내가 80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완전히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80이 될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납니다. 불이 타는데 꺼지질 않습니다. 불이 타면 나무는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는 이 광경을 보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너 자신을 태워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태우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진짜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가. 주의 일이라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면 아주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힘들지도 않고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것이냐, 성전을 쌓을 것이냐,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위해서 하면 모든 일들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세상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 것이냐. 세상 방식은 쉽고 편하지만 그건 다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할 것이냐,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죽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은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은 언제 끝이냐면 바로 죽을 때 끝입니다. 저는 이 은퇴하고 졸업하고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졸업은 끝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학교 끝나면 끝이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올라가는 과정이 다른 것이 과정. 저는 교회 직분도 은퇴라는 것은 또 다른 과정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은퇴식을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까지 그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 왕권에 해당되는 것은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권한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죠. 저는 교회 이
직분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하던 것들은 이제 은퇴하면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도우는 영적인 일은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시무 때는 몸으로 뭐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식당 일을 돕고 이런 일을 하지만 이제 은퇴가 되면은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되었습니다. 자, 은퇴는 이제 육신적으로 일하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사실 젊을 때는 막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되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은퇴하면 육신적으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은 조금 쉬어야 됩니다. 쉬고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보는 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퇴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잊혀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편에서 보면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비록 몸은 늙고 백발이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존재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퇴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하는 일은 이제 손을 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밀어주는 일, 도와주는 일, 기도해주는 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런 일은 은퇴 후에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일 자체를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직분을 맡긴 것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무너지기 때문에 헛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무런 상이 없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분이나 현직에 있는 직분자들이나 우리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줄 일이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가 헛될 수가 있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보람되고 기억에 남고 상받을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건 다 무너지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면 비록 높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성전은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 지느냐, 자기를 위해 지느냐, 하나님을 위해 지느냐. 하나님을 위해 지으면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지으면 이건 바벨탑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방식으로 지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느냐, 세상 방식으로 지느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 방법으로 해라, 이게 쉽고 편한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격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야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광야 훈련시킨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힘 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 네가 가진 힘 아무짝에도 쓸 법 없다. 그거 깨닫았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성령의 힘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직분의 은퇴라는 것은 마침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앞장서서 하던 일은 이제 스톱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일, 육신적으로 힘을 쓰는 일에서 이제는 영적인 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고, 아,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라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전도한 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일만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